오늘 말씀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 2장 1절 말씀, 우리가 방향을 돌려 방향 전환입니다. 이 새로운 삶과 그 이전을 비교해 볼 때에 과거의 경험은 두루 다녔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마지막에 세 일산을 두루 다녔다. 3절 말씀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런 단어가 또 한 번 나오고 있는데요. 두루 다닌다는 것은 배회했다, 방황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이전의 삶을 표현하면 방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은 무엇이냐? 새로운 미래 삶의 그 경험은 북으로 나아가라. 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북으로 나아가는 것은 거기에 바로 가나안 땅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으로 나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은 방황하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삶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것인가, 지향점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성은 기업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향하거나 세상을 향하거나 쾌락을 향하는 것일까. 내 삶의 방향성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정착의 방향입니다. 기업을 향하여서 나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다시 말하면 정착입니다. 방황이 아니라 정착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북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24절 25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을 정복하지 않는 한은 일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 때 우리가 간접 경험이지만 깊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시간 낭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38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40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40년의 세월을 그들은 허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세월, 그것을 이전 세대, 불신하던 세대가 다 소멸하기까지 40년 동안을 두루 다니는 그런 생애, 빙빙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생애, 그런 생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방황하게 되고 빙빙 둘러서 다시 원위치로 오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23절까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정복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복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멸함과 거주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다. 멸하고 났을 때에 거기에 거주가 생겼습니다. 22절 말씀에도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멸함이 있고 거주가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주하였느니라. 역시 멸함 다음에 거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삶에 방향성이 있는가? 그 방향성, 지향점은 무엇인가? 그 방향성은 기업을 향한 것이어야 되고 정착이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정착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멸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황이 거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황이 계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시는 그것, 우리에게 멸하면 우리는 방황의 삶을 종식시킬 수가 있고 우리들의 삶의 정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긴 여정입니다. 70년, 80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은 끊임없는 방황일까? 아니면 정착일까? 우리의 삶에 아직도 방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복하라입니다. 정복하라. 그리하면 정착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세 족속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절, 8절에 에돔 족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8절 사이에는 모압 족속을 얘기하고 있고 19절에는 암몬 족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족속에 대해서는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다투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것을 기업으로 주었다. 그런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민족들의 정착에 관심이 많으시다. 세세한 부분까지 그 민족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고 그들로 거주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경계를 정하여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들이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평화롭게 행진하라고 말씀하시는 4절부터 23절 사이에 보면 두 번째 교훈이 각 나라에게 권리와 권한을 주셨는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으로 사서 양식을 먹고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셔라. 그들의 기업이고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로 거래를 하라.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건강한 거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침공을 장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전적인 기질을 사용하여서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아까 멸하고 거주하는 그런 부분들에 보면 땅을 멸하고 대신 거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주할 곳을 정하여 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침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가나안의 정복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것으로 들이셔서 그곳에 주거를 정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다리신 것은
가나안 족속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건이 충족이 되고 성숙이 되도록 기다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기다리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신봉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셨고 가나안 사람들의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린 것은 그들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만큼 음란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멸망의 사람들이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허용하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이세 족속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다. 이 앞에 세 족속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 정복도 너희의 기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지침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은 정복이 잔인한 학살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게 그들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이 충분히 기업으로 얻은 그런 사람들일 때에 그 기업을 존중하여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몇몇 족속,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봉헌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곳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교훈이 되어지는 그런 봉헌의 의미로, 온전한 헌신의 의미로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첫성 여리고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물건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그런 바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십니다. 옛 경험은 배회하고 방황하는 것이었지만 미래의 경험은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정착이 목표여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삶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정착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 40년의 방황의 삶을 끝내고 이제 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방황한 지가 오래니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생애 뒤돌아보며 그것이 방황이었는지 정착이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점이 이것입니다. 진멸하라. 그리하면 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진멸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방황을 끝내고 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